마포구와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신청이 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구청장과 툭터놓고 소통하는 주민간담회가 지난달 31일 망원 1동에서 개최됐습니다. 일성여중고에서 제6회 내 생각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마포구가 오는 16일까지 2023년 마포구 지역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공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번 마포구가 우리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별금융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죠.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는 데 도와드리고자 진행했는데요. 특별금융지원이 2월 1일 시작을 알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마포구가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금융지원 접수를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전자금을 무담보로 5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포구와 우리은행은 연간 10억 원씩 출연해 4년간 총 80억 원을 금융지원 특별보증을 위한 출연금으로 확보하고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12.5배인 연 250억 원 규모로 4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첫날 접수처를 찾은 주민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며 이와 함께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마음을 헤아려 친절하고 적극적인 상담을 당부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 우리 마포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 숨통을 트여주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대중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수하기 좋고 안정적인 대출만 해준다면 그 목적이 상실되거든요. 정말로 회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또 이 제도가 우리 마포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세요. 네. 대출금은 시중 이자율보다 저렴한 3.68%에서 3.88%의 이율로 1년 거치 후 최대 4년 동안 원금균 등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마포구청 5층에 마련된 특별금융지원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망원일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주민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향후 계획된 망원경 축제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구청장과 툭터놓고 소통하는 주민간담회가 망원일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와 모범구민 표창,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및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공유했으며 제3회 망원경 축제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구청장과 소통 시간을 가지며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포의 골목상권은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우리 마포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포의 골목상권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민들의 한숨에 우리 마포를 이끌어가는 리더 또는 지도자들이 힘을 합쳐서 코로나 시대와 마포 구민의 어려움도 함께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노인복지센터 등 주요 시설을 방문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서 개교 71주년을 맞아 제6회 내 생각 말하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고령의 나이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양한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펼친 대회, 자세한 내용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일 일성 여자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내 생각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는 올해 개교 71주년을 맞아 열렸으며 총 17명이 참가하는 등 대회장이 마련됐습니다. 대회는 마포TV 유튜브로 생중계 진행됐으며 공연과 교장 인사말로 시작해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고령의 나이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학생, 30년 넘게 전통장을 담그며 꿈을 실현한 학생 등 다양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일성 여자중고는 학업의 열의를 가진 40대부터 80대까지의 노인으로 구성된 2년제 학력인정 평생학교입니다. 앞으로도 고령층의 희망찬 도전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마포구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함께할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인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2023년 마포구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9천만 원으로 행사와 축제 분야로 구분됩니다. 공연, 전시 등 지역의 문화예술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행사 분야는 총 4천만 원의 지원 규모로 선정단체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합적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축제 분야는 지원 규모 총 1억 5천만 원, 단체는 최소 200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주사무소가 마포구에 있고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할 능력이 있는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단,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전년도 구비보조금 정산 기한으로부터 90일 이상 지연한 단체, 공공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한 분야에만 가능하며 마포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서류 등을 작성해 2월 16일까지 마포구 문화예술과에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 완성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는 더 그러한데요. 나의 업무 처리가 다른 사람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성과를 비틀어 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책임감 같은데요. 연초에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도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진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앱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추십니까? 왜 사람이 있는지 확인부터 하십니까? 왜 건널 때까지 지켜보십니까? 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까? 차 안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안전합니다.